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자연이 만든 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연작과 제가 최근에 애정하고 있는 연작의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연작은 브랜드 기획부터 제조까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수년간의 준비 끝에 완성한 최초의 화장품 브랜드로 스스로 자정하여 회복하는 자연의 순리와 생명에너지에서 피부 고민의 해답을 찾아 한방 원료의 현대 과학을 접목한 고기능 자연주의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연작의 제품들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어제보다 젊고 탄력 있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안티에이징 라인, 무한의 생명력으로 피부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리뉴잉 라인,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맑은 광채 피부로 만들어주는 화이트닝 라인, 지변 생명력의 수분과 진정을 담은 수분 진정 라인 등 스페셜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들과 피부 속부터 다 잡아주는 가장 핵심이자 연작의 대표 라인인 필수 케어 라인이에요. 이 외에도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이끌어내주는 메이크업 라인이나 엄마도 아기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마더인 베이비 라인, 자연에서 가장 가까운 솝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필수적으로 사용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필수 케어 라인 중에 네 가지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전초 데일리 폼앤 엑스폴리언트입니다. 한 박스에 30포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이 그림씩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휴대하기도 좋은 제품이에요. 한번 사용할 땐 이 정도 덜어서 사용하는 편인데요. 이 파우더 안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말차 파우더와 엔자임 성분이 들어있어서 건강하게 각질 케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우더 형태로 생겼지만 클렌징 오일과 섞으면 살아나는 천연 녹두 입자로 보다 깊은 클렌징을 할 수 있고 폼 클렌저로도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파우더 클렌저예요. 연작의 매장에는 세면대가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세면대가 매장 안에 있는 거 처음 보시죠? 저 여기서 처음 전초 데일리 폼앤 엑스폴리언트를 테스트해봤어요. 얘가 테스트해보고 나니까 너무 부드럽고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크게 반했었는데요. 실제로 말차 파우더가 들어가서 그런지 세안을 할 때도 녹차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스트레스를 은은하게 날려주는 기분도 들었고요. 자극이 별로 없는 편이라 데일리 각질 케어용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았던 제품입니다. 다음은 전초 에센셜 토너. 풍부한 에센스 성분으로 즉각적인 보습은 물론이고 결케어까지 해주는 토너인데요. 꾸준히 사용했을 때 피부의 각질층 내의 수분량이 80%나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덜어보면 리퀴드한 텍스처로 손에 덜어서 바르기에도 괜찮은 그런 토너인데요. 화장솜에 덜어 쓸어줘도 피부결을 정돈해주면 보습감은 물론이고 다음 단계 스킨케어에 흡수와 효과를 상승시켜주기도 한답니다. 얼굴에 발라봤을 때 풍부한 보습감과 보드라움을 느낄 수 있는 토너였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닥터로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촉촉함과 부드러움이 너무 마음에 드는 토너였어요. 또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피부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토너였습니다. 다음은 전초 컨센트레이트. 장벽 강화와 피부 밀도 상승에 도움을 주는 아주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피부의 턴오버 주기 관리에 도움을 주어서 맑고 건강한 안색을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전초에 가득한 생장요소와 풍부한 영양으로 견고하고 강인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앰플 세럼이라고 하네요. 전초 컨센트레이트는 앰플 세럼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큰 용량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약간 흐르는 제형으로 크림 같은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발림이 부드럽고 흡수가 빠른 편인데요. 고보습 제품으로 모두 바르고 나면 매끄럽고 탱탱한 피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끈적임 없는 마무리가 인상적인 제품으로 저는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안티에이징에도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실제로 샘플을 써보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찾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만족스럽게 사용한 제품으로 아직 사용해본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피부가 탄탄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최근에 피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울긋불긋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 제품을 쓰고 나서 많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분명 기분 탓도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효과를 많이 봤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장기간 사용해보지 않아서 앞으로 피부가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전에 제가 확실하게 효과를 본 게 있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했을 때 피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정말 기대되는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전초 에센셜 크림. 속부터 탄탄하고 견고한 피부 장벽을 세워서 온전한 균형을 오래도록 유지시켜주는 데일리 크림이라고 하는데요. 강력한 보습으로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크림이라고 해요. 4주 시험 결과 피부결이 35%나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하네요. 크림은 꾸덕한 느낌이 들지만 무겁지 않아 보이는 제형으로 수분감이 가득한 느낌이에요. 펴발랐을 때는 크림 특유의 무게감보다는 피부에 착 밀착되는 느낌이 강한 크림이었는데요. 모두 바르고 나면 피부 속은 촉촉하면서도 피부 겉쪽은 탄탄해진 느낌이 드는 크림입니다. 크림이지만 발림이 부드럽고 무겁지 않은 수분감을 부여해줘서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크림인데요. 토너랑 컨센트레이트를 바른 다음에 크림까지 발라줘도 막 답답하거나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피부가 좀 조밀해지고 탄탄해지면서 쫀쫀해진 그런 느낌이 들었던 크림이에요. 연작은 한방 화장품 특유의 무거운 텍스처나 향
등 한방 화장품에 대한 불만족 요인들을 배제시키고 더 편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한방 화장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테스트해봤던 연작의 모든 제품들이나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모두 산뜻한 향이나 텍스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연작의 제품들을 사용하다 보면 한방 화장품에 대한 선입견이나 틀이 완전히 깨져버리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브랜드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평소 한방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그 특유의 무거운 텍스처나 향이 좀 싫어서 살짝 기피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작에 한 번쯤 가서 테스트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피부 밸런스가 와르르 무너져서 저처럼 갑작스러운 피부 변화를 느끼셨었거나 혹은 지금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전초 에센셜 케어 라인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